63빌딩은 1985년 완공 당시 일본 도쿄의 선샤인 60 빌딩을 제치면서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싱가포르의 오유비 센터가 건설되면서 그 타이틀을 약 3년 만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63빌딩은 2003년 복동 하이페리온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1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높은 빌딩 타이틀을 유지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최장기 기록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군림한 덕에 63빌딩은 그동안 각종 매체에서 서울의 상징으로 꼽혀왔습니다. 대표적으로 R2B 리턴 투 베이스, 달려라 하니, 심슨 가족, 어벤져스 등등이 있습니다. 번외로 63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았던 빌딩은 31층 높이의 3위 빌딩입니다. 원래 63빌딩은 대한생명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그룹이 해체되고 하나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하나생명의 본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도 63빌딩이 아닌 하나63시티입니다. 63빌딩의 명칭은 6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63빌딩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틀린 사실이며 실제로는 지상 60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60층 빌딩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에도 지하층은 층수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빌딩으로 불리는 이유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1985년 63빌딩 완공 당시 도쿄의 선샤인 60이 갖고 있던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타이틀을 가져오면서 일본과 같은 60층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싶어 63빌딩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63빌딩의 노르스름한 유리는 실제로 금 도금을 했던 유리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63빌딩 시설 현대화를 위해 금 도금을 했던 유리창은 전면 교체되었고 교체된 유리는 발전된 코팅 기술로 인해 현재는 금 도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63빌딩을 골드바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멀리서 보면 마치 금괴가 떡하니 박혀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3빌딩 꼭대기에는 한때 방공포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치가 노출되면서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63빌딩의 계단수는 지상 1층부터 60층까지 총합해서 1251개이며 층당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3빌딩은 1995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63빌딩 계단 오르기라는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가 꽤나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매년 진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계단 오르기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록 경기 이외에 이색 복장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이색 복장으로 대회에 참가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번외로 소방관들도 고층 빌딩 화재 훈련의 일환으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20kg이 넘는 소방 장비를 착용한 채 계단을 올라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63빌딩은 그 크기만큼 엘리베이터도 많은데 총 37대의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3빌딩의 전기 소비량은 월 평균 370만 kW 정도이며 이러한 엄청난 전기 소비량 때문에 1985년 개관 당시에는 광명시의 전기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63빌딩은 전망대 창문에 비행기 스티커를 붙여 요런의 문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망대 창문에 날아드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비행기 스티커가 마치 9.11 테러를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망대 측은 건물이 높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설치했다면서도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뒤 해당 스티커를 바로 제거했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63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서 발사되는 불꽃만 약 10만 발이 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등 서울의 대표 인기 축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그룹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 이 축제로 매년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불꽃축제 때는 VIP 한정으로 63빌딩 중간층 오피스를 통째로 대관해서 디너쇼를 개최하기도 합니다.